자, 일로 와, 가자. 조금만 더 힘내, 힘내.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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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리. 손, 손을 줘. 두산이, 손. 까꿍. 사랑이가 줬어. 세라야, 세라니까 자꾸 뺏어먹지 마. 이거 봐, 세라니 열받았잖아. 자, 일로 와. 장구 일로 와. 장구. 장구 일로 와. 장구. 안녕하세요. 빨리. 해리. 코코. 싸. 최한두산, 세라, 샹이, 이거 안 나와. 지금 뉴스에서는 전국적으로 비 피해가 아주 심각하게 보도되고 있고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고 계셔서 참 걱정인 이번 한 주입니다. 계속 비가 내린다고 하죠. 여기는 아침에 비가 내리다가 이제는 좀 소강 상태라서 아이들이랑 같이 운동장에 나와서 또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우리 개튜브 가족들은 방에서 계속 있는 것보다는 조금 칙척해도 이렇게 운동장에 나와서 시간 보내는 거를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틈날 때마다 같이 바깥에 나오고 있는데요. 수산! 수산이는 자꾸 생쥐가 돼가고 있어요. 아이들 심심할 테니까 간식 주면서 컨디션 조절을 좀 해주는 그런 하루가 될 듯 합니다. 창굴 빨리. 해리. 코코. 싼. 우와, 지금 천둥 소리 들으셨어요? 곧 또 비가 한바탕 쏟아지겠군요. 최강산, 세라, 샹이. 이렇게 비가 오는 날은 뭐 꼼짝 말합니다. 다른 가정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날은 아이들이랑 실내에서 시간도 보내고 중간에 비 안 올 때 또 이렇게 바깥에 나와서 간식도 좀 먹고 그렇게 하면서 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손! 좀만 더 힘내! 힘내!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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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리! 손! 손을 줘! 너는 왜 이렇게 손을 안 주는 거야? 장군이 손! 그렇지! 아, 시원시원해! 두산이 손! 까꿍! 사랑이가 줬어! 두산이 애기 손! 애기 손! 너는 왜 또 수산이 거 뺏어 먹으려고 한다, 수산이한테 또! 세라야! 시다니까 자꾸 뺏어먹지 마. 이거 봐, 시다니 열받았잖아. 어? 아니 비빌 때 보고 비벼야지. 시다니, 너 시다니한테 그러다 조 터져. 사랑이 조 터진 거 봤잖아. 우리 말리 아저씨. 말리네 들어가서 방석에서 쉬고 싶지? 아니 어떻게 그렇지? 이제 들어가자. 자, 이제 다 방에 들어가서 쉬자. 자, 일로 와, 가자. 지금은 우리가 내려줘야 할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뿅.